어둠 짙은 새벽 2시 배들이 출항 준비를 서두릅니다. 커피 타는 거야? 커피. 아, 저 주시려고요? 예. 우리 셋이 먹으려고. 아, 생기가 돌아 이제 커피 먹고 생기도. 원주민이야, 우리. 부부가 손발을 맞춰 산 지도 어느새 40년이 넘었다죠. 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아직도 기억나세요? 그럼 나지. 어땠어요? 물 어때? 이쁘신 이쁘. 이쁘니까는 이쁘게. 저기 뭐야? 78년 9월 27일 날 추석 날 선보러 와서 만나서 오이도로 억지로 시집 왔어. 걸려서. 그게 이제 그냥 초가집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전기 가설을 해놓고 불이 들어왔는데 바람 불어도 꺼지고 비가 와도 꺼지고 전기가 처음에 비만 오면 전기 나갔어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뭐야 강아지가 오줌만 전부 떼다 개가 전부 떼도 오줌만 싸도 불 나간다 불 나간다 그랬대요. 근데 나 79년도 3월달에 시집 왔을 땐 불 다 들어왔어. 근데 괜찮았어 그때는. 들어왔지. 그때는 괜찮고 버스도 한 세 번씩 다니고 그랬나. 왜? 이 끼에서. 아 이거 고기 풀면 돼. 여기 뭐 내준 줄 알아요? 아유. 그럼 이게 우리가 97년도인가 배를 샀걸랑 이거를. 염전 없어지고 고생 많이 했지. 미장 다니고 아파트 이 저기 신도시 생기면서 미장 다녔어요. 미장 다니다가 아저씨들이 배 사갖고 배 해라 그래갖고 배 쬐끄만 거 샀댔어 그때는. 이거 쬐끄만 거 21장과 19다리 사서 둘이 다니다가 지금 이거 큰 게 늘린 거예요 이게 그래도. 부부는 평생을 큰 욕심 없이 살아왔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쥐어지는 대로 그냥 해야지. 이 바다에서 이런 데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뱃사람들에겐 바다가 스승이고 자연이 진리죠. 어? 누구? 이날은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오이도 인근 해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날따라 어망이 꽤 묵직합니다. 올라오는 모양새만 봐도 어획량을 알 수 있죠. 구시월에 나는 꽃게는 숙해. 올해는 유난히 속이 꽉 차고 맛도 달답니다. 꽃게찜이란 게장으로 최고죠. 배 위에서 날밤을 세웠는데도 어쩜 흐트러짐 하나 없으시네요. 씨름은 못해죠 이거 어떻게 해 씨름은 죽었으면 못해지 재밌으니까 해지. 부지런히 일한 만큼 정직하게 돌려주는 바다가 있으니 부부는 오이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는 꽃게잡이로 한 계절을 납니다. 이야, 항구는 이미 고기잡이 배들로 초만원. 이들을 기다리는 건 상인들이죠. 배가 들어오는 족족 상인들이 물건을 쓸어가곤 한답니다. 많이들 들어왔나 봐.
하긴 가을 하면 역시 꽃게죠. 여보, 오늘은 꽃게찜 한 솥 알죠? 이렇게 오면 어디로 가나요? 아, 이제 도매, 우리는 이제 배에서 직접 받으니까 네. 이제 또 도매한테 또 와요, 우리한테 가지러. 그럼 그걸 넘겨주는 거죠. 그럼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천, 서울 뭐 다 나가죠. 오이도 앞바다에 물이 빠지자 평야처럼 드넓은 갯벌은 나들이객들의 천국이 됩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손주 둘하고 노는 날이에요. 다른 데 다 제쳐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좋은 데만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니도.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이런 자유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모두 꿀맛 같을 수밖에요. 얼마 만에 잡으신 거예요? 몇 시간 만에? 한 시간 안 된 것 같아요. 오, 양이 엄청난데? 네, 저쪽에 많아요. 오, 따님이랑 같이 잡으신 거예요? 네. 매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남자. 뭔가 발견했는지 자리를 옮깁니다. 전부 빈바구니네. 빈바구니만 예리하게 잡아내는 이분은 갯벌을 지키는 갯벌 해설사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캐면서 나가셔야 돼. 네. 깊게 파지 마시고. 아, 깊게 파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렇게 깊이 안 들었다고 이렇게 벌써 여기서 한 2cm, 3cm. 이게 바지락이에요? 네. 아, 동죽에 동죽. 동죽이에요? 네. 오이도에는 옛날부터 동죽이 지천이었다죠? 동죽은 이제 과거에는 뭐 우리 주식이 이제 뭐 이 동죽이 많다 보니까 동죽을 이제 삶아서 말려서도 먹고 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동네에서 이제 잔치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접대를 해야 되니까 국수를 삶아서 저 여기 뭐 우리 수산물이 많은 걸 동죽이니까 이걸 이제 까가지고서 그 양념해서 국수를 삶아서 고명으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오이도 사람들에겐 소울푸드라는 동죽국수. 동죽국수 맛을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물. 살아있는 거를 그래서 그 국물이 나와야 오이도 바다만의 맛이 있죠. 약간 비릿하면서도 바다의 비릿한 맛이라고 할까? 그런 맛이 강하지. 그 바다의 맛. 예. 그 맛을 느끼려고 사람들도 많이 오시죠. 국물을 낸 삶은 동죽 위에 신김치를 송송송 다져놓고 참기름을 둘러 간이되게 조물거립니다. 그리곤 삶은 국수 위에 고명을 얹어 시원한 국물만 얹으면 완성. 그 맛은 어떨까요? 많이 삶았나? 두 그릇 먹어야 되는 거. 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먹지. 국수 좋아해서. 장치 때 나 이거 내 동생 시집 갈 때. 장치 때만 해. 두 자루 까가지고 가서 아주 서울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 이거 두 자루 까서. 옛날에 이거 가지고 먹었어. 이거 잡아서 우리 육미 큰애 시집 갈 무렵에 이 앞에 엄청 많았잖아. 선생님 어때요? 예상 같나요? 아우 야 그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옛날 장갑이라서 눈물 툭툭툭 떨어지네. 그래요. 오이도 사람들처럼 담백하고 시원한 한 그릇이었습니다. 오이도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빨강 등대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오이도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라죠. 저 빨강 등대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아주 이상적이거든요.
낙조 60년 넘게 봤는데 낙조가 좋아요? 아니 뭐 항상 매일 틀리잖아요. 낙조라는 곳이 뭐 항상 똑같은 그림이 아니고 항상 틀리기 때문에 봐도 봐도 좋은 거죠. 석양이 아름다운 건 매일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아련한 기억의 편린들이 차곡차곡 쌓인 그 갯골길에 붉은 노을빛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